2019 MBC 방송 연예대상 남자 신인상.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전 지역 참견 시점에 장성규 씨 그리고 놀면 뭐하니의 유산슬 씨 축하드립니다. 네, 장성규 씨는 마리텔 V2 전천 시작을 통해 거침없는 입담을 발휘하며 선넘규란 별명을 얻었죠. 아슬아슬하게 수위를 넘나드는 예능감은 시청자들께 많은 웃음을 안겨드렸습니다. 오늘 벌써 2관왕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유산슬 씨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예능 새별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유산슬 씨의 제2의 자아이기도 한 유재석 씨는 데뷔 29년 만에 생애 첫 신인상 수상이라고 하죠. 유산슬 씨, 유재석 씨 모두 축하드립니다. 29년 만에 신인상입니다. 자, 유산슬 씨와 우리 장성규 씨는 2관왕이네요. 자, 먼저 유산슬 씨. 아, 제가. 야. 네, 일단 아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제가 후보에 유산슬 씨가 있어서 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지금 수상을 하는데 제 이름이 불려 지금 제가 유재석으로 나온 건지 유산슬로 나온 건지도 좀 헷갈리는데 아,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아, 뭐라고 지금 제가 이 수상 소감을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유산슬로 돌아가서 좀 저 얘기를 드리자면 예,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예, 우리 또 놀면 뭐하니 함께해 준 우리 제작진 여러분, 우리 김태호 PD, 우성 PD, 예, 그리고 또 우리 GPD, 예, 우리 혜정 작가, 예, 그리고 우리 또 해리 작가, 예, 우리 또 뭐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계신데 예, 우리 또 많은 제작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고 특히 그 제가 데뷔하는데 오늘도 이게 함께해 주셨지만 우리 박 선생님, 예, 우리 박토현 선생님, 예, 정차르트 선생님, 그리고 이 교수님, 예, 그리고 우리 진성 선배님, 김현자 선배님, 예, 그리고 우리 태진아 선배님, 예, 또 우리 그 예, 윤수연 씨, 예, 또 굉장히 많으시죠? 예, 우리 박상철 선배님, 예, 뭐 정말 많은 분들, 홍진영 씨도 계시네요. 정말 수많은 우리 트롯계의 많은 분들이 예,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평생 받을 수 없는 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상이 바로 이 신인상인데, 예, 정말 제가 예전에 그 코미디 대상 때 딱 한 번 신인상 후보에 올라서 예, 신상을 정말 타고 싶었는데 타지 못했거든요. 데뷔 내년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30년, 저는 아니죠. 유산슬이니까 제가 아니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쨌든 예, 정말 평생에 탈 수 있을까 했던 그 상을 이렇게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예, 우리 놀면 뭐하니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슬 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산슬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장성규 씨는 2관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그리고 마리텔 고정이 아니었고 고정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라디오와 예능에서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하신 분이 이전에 없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성의 있게 대답해주세요. 네. 네, 맞나요?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최고보다는 최초이길 늘 원했는데 최초의 상황이 만들어져서 일단 모든 제작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시는 전현무 선배와 우리 김성주 선배 두 분께서 정말 힘들게 고속도로를 뚫어놓으셨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운전만 해서 즐겼거든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하고 나서 상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럽고 두 선배님께 고속도로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1년도 MBC 신입사원이란 프로그램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일밤입니다. 근데 제가 내년에 일밤에서 처음
고정으로 MC를 맡게 됐습니다. 끼리끼리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MBC 신입사원 당시에는 마지막에 낙방을 했지만 끼리끼리에서는 끝까지 낙방하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성규 씨.